카페 상한가 종목 한 종목이죠. 자, 오늘은 상한가가 하나입니다. 상장돼 있는 1,900개 종목 중에서 30%로 상한가가 정해지면서 하루에 많이 터져봐야 세 종목, 보통 두 종목 뭐 이런데 오늘도 여전히 저희 카페가 상한가를 싹쓸이 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상한가 종목이 매일 연일 터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도 지금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저희 카페 여기 이름처럼 카페명처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뉴버텍 1250% 수익 중 해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3명이 매수를 했습니다. 행복이, 고진이, 머스마 이렇게 해서 3명이 매수를 해서 1250%에 가까운 이런 추천주 수익이 터졌는데요. 자, 잠시 요거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제가 차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 이 종목은 제가 바닥 6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582원이잖아요. 593원. 여기가 완전 바닥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그냥 2년, 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먹는다. 그러니까, 자, 600원에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30%, 40%, 거의 뭐한 8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0%, 40%요 구간 몇푼 얻어먹고 팔아먹고 얻어먹고 팔아먹고 이 지랄 떨지 마라.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너희들 그냥 1년, 2년 동안 묵혀놔두면 무조건 이 종목은 1000%가 터진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실제로 600원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2년 지나서 6,94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실로 1250%의 수익을 터진, 1250%의 수익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요때가 2016년도 7월 26일, 요때가 9월 2일입니다. 요때가. 자, 제가, 여기가 1차 꼭지 목표가다. 전략 내다 팔아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1250%의 수익을 냈었던 그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 내드리기 전에 제가 진짜로 이렇게 1250%의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추천드릴 때 애초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추천을 하니까 너희들 1억이 있다면 1억을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2년만 기다리면 10억이 넘을 것이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기본이 200%, 300%, 많게는 1000%, 더 많게는 3000%까지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몽땅 그렇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비공개 구매 27호 종목 해가지고 뉴보텍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추천할 때 당시에 재무구조가 좋아서 아주 저평가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고 있고 재무구조가 좋지는 않은데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다. 그거를 알고 제가 눈치를 까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바로 비공개 구매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은 여기에다가 저평가 구매 27호 이렇게 종목명입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구매 종목,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희들 매수해놓고 2년 그냥 떡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100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다. 그렇게 추천드렸던 시황 분석 자료입니다.
자, 분석 시황 정보를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입니다. 적자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재무 구조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현재 재무 구조상 들어가서 봤더니 바닥을 잡고 이평권이 안정권을 찾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으나 필히 손절가를 잡고 진입할 종목이다.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인데 가만히 들어가서 사내 현금 흐름을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의 종목은 지금 현재는 아니다. 그럼 뭐왜 이런 분석이 가능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자, 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제가 빨리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참고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꿈의 수익률, 여러분들 이게 다제 카페에, 제가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지금 현재 추천하고 있는 바닥주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스캘핑이라고 그러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초단타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있죠. 자,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 자, 뉴보텍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꼭지 목표가가 이미 다알수 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배우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보텍을 들어가서 딱 현재 상황에 가서 봤더니 잠재 자산을 봤더니 야, 이 종목 대박이다. 근데 거기다가 거래량도 동반이 되면서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고진감래님 750원에 진입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분석 시황 때 나오죠. 자, 2차 저항 때. 자, 바닥에서 500원대에 추천한 종목을 제가, 야, 이 종목, 이 3,800원에서 4,000원에 강한 저항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800원에서 4,000원까지 강한 저항이 있어 500원에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일단 무조건 3,800원에서 4,000원까지 가니까 500%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야. 이 얘기입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자, 바닥 분석가 550원, 426% 상승 수익 실현 후 급락 중입니다.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자, 분할 매도 이제 1차 꼭지 목표가가 왔으니까 1차 분할 매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홀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정확하게 왔습니다. 자, 분석 시황 이곳으로 옮깁니다. 자, 상한가 296% 수익주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2016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35% 수익 중입니다. 435% 여기 나오죠. 435% 수익인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닥 매수자는 아직 1000%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강력 홀딩해라. 자, 바닥 분석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가 오는 구간입니다. 2016년도 5월달이에요. 강세장에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106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그러나 추가 반등권이 다시 또올 확률이 있습니다. 테마주인 만큼 끝까지 홀딩해서 대박을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1250%의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을 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550원대에서 매수해놓고 1250%의 수익을 낸 이런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개미들 끌고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개미들 전 재산을 지금 훑어먹고 주가가 급락을 시켜서 또 다시 끌고 올라오면서 개미들을 이 구간에 끌고 올라오고 끌고 올라오면서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계속 피눈물 나는 이 아까운 돈을
다 훑어먹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미친놈이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는가? 방송을 듣는 사람을 왜 제가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가?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한테 상대로 제가 미친 짓이다. 죽으려고 그러면 당신 혼자 죽으면 되는데 그동안 피눈물 나게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 그 돈을 다 작전 세력들한테 빼앗기면 당신도 힘들고 당신 가족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제발 이 종목 들어가시면 안 된다. 물론 작전 세력들 입장에서는 죄가 아주 쥐약이죠. 작전 세력들은 나 같은 이런 분석하는 사람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카페에 주식 카페의 99%가 이런 종목을 개미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 방송을 보는 분은 혹시 이 종목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는 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하루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절대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속아서 패가망신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뉴보텍 제가 2, 3년 전에 550원대 여기에서 추천을 했을 때 당시의 잠재자산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재무구조도 굉장히 더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미 바닥에서 125%의 수익을 내고 개미들한테 다 눈탱이를 치고 있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지금 이 구간에 몇 프로 얻어먹으려고 죽으러 들어가는 이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된다. 자, 동종목에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 오시면 제가 구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런 대박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파인디엔시 저희 카페에서는 1025%의 수익을 냈고 이거는 제가 실제 신용 융자까지 풀로 땡겨가지고 수익 실현 1025%의 수익 946%의 수익을 낸 거 여기 융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종목 그리고 꼭 이걸 읽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돈 갖고 돈을 버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많겠는가. 대한민국 주식카페 99%가 다 사기꾼 놈들이다. 작전세력 놈들이 앉아가지고 주식카페 만들어 놓고 폐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앉아가지고 개미들한테 눈탱이 씌우는 그런 사기꾼이 득시걸거리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주식카페다.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주식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해가지고 다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하면 다 망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주식을 해야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사기꾼들이 99%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줄 귀인이 되어드립니다. 저희 카페 이름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잠시 시간 내서 이 카페에 제가 SBS 전국 CF 나갔던 방송입니다. SBS의 전국 CF 방송이 나갈 땐
방송위원회에서 이 방송물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자료입니다. 이 방송물을 한번 보시면, 아, 이 카페의 방장이 어떤 사람이고, 제가 왜 이 뉴버텍에 대한 이 종목을 지금 상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왜 이렇게 열변을 통하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온 세월을 보시면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꼭 보시고 뉴버텍의 고점에 물리신 분, 그리고 오늘이라도 문자메시지 받아가지고 큰돈 벌어주겠다 이렇게 문자메시지 발송하면서 이 종목을 추천하는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면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제 말 명심하십시오. 자, 이상 저희 카페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250%의 수익을 냈었던 저희 카페 추천주 뉴버텍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오고요. 자, 왼쪽에 보면 26,280분의 기적, 3년의 기적이라고 있죠. 자, 3년의 기적. 3년의 기적이 오죽했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추천하는 종목들 너희들 2년 3년 동안만 가지고 가면 최하 500%에서 1000%짜리 그런 종목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내 말을 믿고 홀딩을 해라. 그래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3%짜리가 있지만 이분은 지금 1년 동안 니어니어님이라고 1년 동안 홀딩한 수익률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목도 무진장 많아요. 왜? 제가 누차 방송물에 녹음을 합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100개에서 120개다. 1년에 그 종목이 2017년도 대박 종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2016년도서부터 매수한 종목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손실나는 종목은 신규 종목 진입 들어간 겁니다. 이분은 2016년도서부터 매집해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수익률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제 카페 수익률 대단합니다. 어제도 상한가 쳤어요. 한국종합기술도 그저께 상한가 쳤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매수한 거 보십시오. 저 44% 수익 중이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 실현 매수한 거 흑조님, 얌진님, 니언니언님, 백수님, 의진님, 한이님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분석 시황 정보 자료에 평균 단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붉은 태양 서정기전 상한가 쳤습니다. 147%, 129%. 이 종목은 분명히 급등한다. 그래서 제가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여기에 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시면 그리고 저를 믿고 따르시면 여러분들 자산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 1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자산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여러분들은 10억의 재산가가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